너무 오랜만에 와서. 한 시간여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어느 사찰. 만나기로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. 철민 씨의 연기 인생을 열어주신 분. 23년 전 아리랑치기 사고를 당해 돌아가신 그의 친형입니다. 오랜만에 뵙네. 아, 일단 잘 받으세요. 바쁘다는 핑계로 예전만큼 자주 오질 못했습니다. 부모님 소식부터 전해야겠습니다. 어머니도 아주 몸은 건강하시고 몸은 아주 건강하시고. 형은 온전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. 아주 그래서 몸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건강하시고. 아직까지 옛날에 예쁜 추억들 기억은 못하시고. 연기 고민, 인생 고민이 있을 때마다 철민 씨는 왠지 형 생각이 자주 난다고 합니다. 저 인물이 배우로 했어야 훨씬 더 사랑도 많이 받고 멋지게 박수 받았을 텐데. 배우와 성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형 박경민 씨. 그런 형을 어린 시절부터 바라보던 동생은 자연스럽게 배우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. 두 아들 모두를 딴따라로 만들 수 없다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. 그 어렸을 때 뒤뜰에서 형의 모노드라마를 보면서 형의 저 생각은 뭐지? 형은 왜 지금 저렇게 하고 있지? 그러면서 시작된 저의 어떤 작은 연기의 어떤 인문의 역사가 그 영향들이 저의 어떤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 끼와 함께 섞여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밖으로 뛰쳐나온 것 같습니다. 형의 연기를 보고 자랐던 그 동생은 이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배우가 됐습니다. 그리고 형만큼 못하지만 그래도 배우 형네 내면서 형이 늘 그랬잖아. 또랑광대라고. 또랑광대에서 좀 더 이쁜 광대가 되려고 노력할게. 거기까지 갈 수야 이렇게 소만 하여튼 가려고 노력할게.